흙은 옹기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실내 작업장으로 흙을 옮겨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매라고 부르는 망치로 매질을 해 흙을 차지게 한다. 흙을 뒤엎어 차진 흙과 무른 흙이 골고루 섞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돌이나 모래 같은 잔물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 매질 작업은 매우 고된 작업이다. 김일만 옹기장은 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공정을 거친다. 흙탕물을 만들어 큰 잔물을 제거하고 이를 실내에 마련된 물통으로 이동시켜 앙금을 가라앉힌다. 흙탕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1950년 이후에 시작된 공정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사용돼 왔다. 수비 작업을 거친 흙과 매질과 끼끼질을 한 흙을 섞어 흙뭉치를 이 흙뭉치를 떡가래와 같이 둥글고 길게 늘어뜨린다. 그릇 빚기에 적합한 모양 백도가루를 물레 바닥에 뿌리는데 나중에 물레에서 그릇을 쉽게 드러내기 위한 조치다. 먼저 그릇 밑바닥을 만드는데 이를 밑창 작업이라 한다. 밑뭉치를 두들겨 바닥 모양을 잡고 점금대로 밑바닥의 규격을 정한다. 나무칼인 밑가세로 여분의 밑뭉치를 도려내면 밑바닥이 완성된다. 전기물레가 일본화된 지 오래지만 김일만 옹기장은 여전히 전통 수동식 물레를 고집한다. 이제 그릇 밑바닥에 접하는 그릇벽을 만들 차례인데 이 부분의 그릇벽을 청태림이라 한다. 이 청태림과 밑바닥이 접하는 안쪽 부분을 매끈질하는데 청태림과 밑바닥을 견고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청태림 위에 질재기로 그릇벽을 쌓는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에서는 항아리를 만들 때 대개 하단 벽을 3단에서 4단으로 쌓아 올리는데 이를 밑거리라 한다. 밑걸 쌓기가 끝나면 도구를 이용한다. 도개로 그릇 안쪽 벽을 받치고 수레로 그릇 표면을 두드린다. 이 수레질은 옹기의 두께를 고르게 하고 모양을 내는 과정이다. 그릇이 클 경우 성형 중에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숯불로 그릇을 말려가며 작업한다. 이어 근개라는 도구로 그릇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나가는데 이 작업을 근개질이라 한다. 밑걸 다듬기가 끝나면 그릇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걸을 쌓는다. 질재기를 3단에서 4단으로 올려놓은 뒤 도구로 그릇벽을 다듬어 나간다. 이 중걸은 그릇에서 가장 넓은 배 부분에 중걸 위에 그릇의 어깨와 아구리에 해당하는 그릇벽을 쌓아 올린다. 이 부분이 윗걸이다. 그릇의 전체 형태가 잡히면 그릇의 입에 해당하는 아구리를 만든다. 흙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 뒤 물가죽이란 도구로 아구리 부분의 모양을 내고 다듬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느낌만으로 모양과 두께를 잡아나간다. 성형 작업이 끝나면 그릇 표면에 장식을 한다. 도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선을 넣기도 하고 장인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문양을 그리기도 한다. 성형이 끝난 그릇은 건조장으로 옮겨 말려야 한다.
큰 그릇은 들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흙으로 온기를 빚은 지 50년. 맞아요? 하루 작업이 끝나면 넷째 아들과 거의 매일 흙길에 물레질을 하다 보면 어깨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활쏘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심리적 긴장까지 해소시켜준다. 됐다. 아들 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배려이기도 했다. 지금은 잠시라도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이것도 온기에 바르는 이것도 요약은 약토와 재를 섞어 만드는데 약토는 주로 산기슭에 고운 흙이나 부엽토를 쓴다. 이렇게 붉은 게 때깔이 굽은 밤새게 나는 게 고스름한 게 쓰이는 약토 구하기가 더 힘들다. 야산 지역까지 건설이 행해져 산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야산에서 채취한 약토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잔물을 제거한 뒤 5, 6개월 숙성시켜 사용한다. 이 약토에 소나무와 참나무를 태워 만든 재를 섞어 유약을 만든다. 재와의 혼합 비율이 다른데 주로 약토 2개 반에 재 하나 정도를 섞는다. 유기물로 산화된 흙에 나무 재를 섞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 유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유약은 이런 방식으로 7개월 전에 만들어 놓았다. 이게 올 3월 달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새하면서 이렇게 매끈매끈매끈 해야 돼요. 아우야, 왜 이렇게 재래 좀 보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마르면 유약을 입힌다. 거품이 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릇 안과 밖에 유약을 골고루 입혀야 한다. 잿물이라고 부르는 이 유약에 숨쉬는 그릇의 비밀이 숨어있다. 어느 정도 잿물이 흘러내린 뒤 그늘진 곳으로 그릇을 옮긴다. 문양은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는데 이는 자기와 구별되는 온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가마 작업이 있는 날은 가장 분주한 날이다. 가마 끝 부분부터 그릇을 쌓는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마 바닥에 큰 독을 수평지게 놓아야 한다. 이 큰 독의 아구리에 돌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마른 흙판을 놓은 뒤 다시 돌가루를 뿌린다. 바닥에 놓은 그릇과 그 위에 쌓는 그릇이 붙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입구인 불통 부분까지 쌓아 내려온다. 가마 옆으로 난 입구를 밀폐시킨다. 도자기 가마와 달리 옹기 가마는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게 된다. 처음부터 센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로 작업을 시작한다. 약한 불로 그릇에 남은 수분과 가마 속의 습기와 냉기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볶은 불이 끝나면 백금불 단계로 들어간다. 벗긴 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릇에 덮인 검은 재가 600도 정도의 불길에 의해 벗겨진다. 소나무와 참나무로 불을 떼는데 장인은 오랜 경험에 의지해 가마 속 온도를 조절해 나간다. 가마 안의 온도를 1200도까지 올리는 녹임불 단계다. 화력이 좋은 소나무만을 사용해 2시간가량 불을 뗀다.
자칫하면 온도 조절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가마 작업은 그만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녹임불이 끝나면 가마 입구를 막는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가마 속의 그릇 빛깔을 보면서 온도를 가늠하고 나무 넣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아버지, 어. 아버지 기사하셔야 되고 걱정했잖아요. 알았어. 이게 안 됐어요. 알았어. 가마 안의 특정 공간과 그릇에 열을 가하는 작업으로 신속한 판단과 고도의 불 다루는 기술이 요구된다. 나무를 넣은 뒤에는 진흙으로 구멍을 막는데 이 창불 작업으로 그릇에 발라진 유약이 매끄럽고 단단하게 된다. 창불 작업이 끝나면 가마 뒤쪽의 입구까지 완전히 밀폐시킨다. 옹기를 꺼내는 날, 40여일에 걸친 작업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수십 번의 손길을 거치고 장인의 숨결을 받아 흙은 마침내 온전한 그릇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쁘더라고. 그런대로 성공한 셈이다.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조정을 잘못해갖고. 한평생 옹기 작업이 그렇게 겸손과 낮춤의 자세를 갖게 했다. 순서와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면 마음으로 흙을 다루고 불을 피우는 것. 그게 옹기 만드는 최고의 비법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 한다. 알았다. 할게요. 이 땅의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숨쉬는 그릇을 만들어온 사람들. 천대와 가난 속에서도 결코 전통의 맥을 놓지 않았던 장. 그래서 우리 그릇의 원형이 지켜질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집념어린 모색과 꺾이지 않는 장인 정신이 어려있다.